가족 여러분, 둘, 셋, 다이빙즈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비입니다. 네, 멜론과 함께하는 밸런스 게임, 멜런스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시작할게요. 질문, 첫인상이 더 강렬했던 곡은? 저는 이 훅 때문에 해야. 저는 비트가 너무 좋았어서 아센디오. 저는 그냥 제 스타일이어서 아센디오. 아센디오. 저도 몽환적인 아센디오. 헤이야 헤이야 레이야 레이야. 하, 지금 당장 안무를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면? 11 vs 헤야? 잠시만. 아, 11. 헤야. 응? 11. 헤이야 헤이야. 11. 너 최악의 상황은? 해 쨍쨍한 날 우산 들고 다니기, 비 오는 날 머리하기. 최아, 나 비 오는 날 머리하기. 비 오는 날 머리하는 건 뭐지? 터지니까. 터져서 되게 괜찮아요. 아, 최아? 괜찮아요. 아, 이거 그럼. 괜찮아요. 여기. 더 최악? 우산은 무거워. 해를 즐겨. 비 오는 날 머리를 안 하기. 비 오는 날 머리하기. 퇴근 후 집에 도착해 스위치 온 했을 때 있었으면 하는 것은? 기다리던 택배 아니면 나를 위한 구첩 반상. 나를 위한 구첩 반상. 기다리던 택배. 완전 구첩 반상. 난 택배. 일로와, 같은 일로와. 나를 위한 구첩 반상이래. 구첩 반상. 기다리던 택배? 기다리던 택배. 구첩 반상. 밥이지. 밥이지. 진짜? 스위치 오프 상태일 때 더 생각나는 것은? 화장 지워주는 기계. vs 머리 감겨주고 말려주는 기계. 나 머리 감겨주고 말려주는 기계. 우와, 너무 둘 다 좋겠다. 화장 머리. 당연히 머리. 나 완전 머리지. 당연히 머리지. 당연히 머리. 나도 머리. 그럼. 멜론에서 음악 들을 때 나는 그날에 따라 다른 플레이리스트 듣기, 기존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해서 듣기. 완전 기존에 추가해서 듣는데? 저도 기존 플레이리스트. 저도 기존에 추가해서 듣기. 저는 매번 다른 음악을 듣습니다. 저도 추가. 나도 그날만 달라. 네, 이렇게 저희의 사소한 취향부터 새 앨범 아이브 스위치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저희 아이브의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멜론에서 아이브 세컨드 EP 아이브 스위치를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아이브였습니다. 안녕!